저번 시간에 이제 7-1번 문제를 처리 7-1번. 7-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1번. 합이 나왔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왔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고요. 또 엇갈려서 A, B, B, C겠지. 그 다음에 C, A겠지. 안 봐도 그지? 이 순서로. 그래서 C, A예요. A, C라고 안 하고.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 B, C가 나왔네요. 세 개의 곱이 나왔네요. 걔가 마이너스 3일 때 계산을 하래요.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우리 이거 한 적 있어요. 곱셈공식 5번이에요. 세 개 합을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고, 그지? EAB, EBC, ECA가 더 짜투리로 더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는 봐봐. 이렇게 있는 건 어떻게 했어? 2를 다 2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2로 묶어서, 그지? 2 가로 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 AB, BC, CA 지금 나왔죠? 그죠? 얘가 나왔어. 우리는 이 얘 값도 알고 있고 얘 값도 알고 있어. 당연히 그럼 얘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 곱셈공식 5번으로 푸는 거였어요. 다 풀었네요. 곱셈공식 5번.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어떻게 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더하기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이렇게 생긴 거다 라는 걸 봤어요. 그죠? 얘가 바로 곱셈공식 5번이었어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죠. 그러면 3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 자,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건 A제곱, B제곱, C제곱이에요. 그죠? 얘를 구할 거예요. 더하기 두 배의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1. 자, 얘는 뭐예요? 9죠. 9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마이너스 2. 양변에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2를 해주면 11이 되겠죠. 맞아요? 얘가 12를 넣으면 양변이 같잖아요. 따라서 답은 11이다. 11이다. 썼어요? 이렇게 꽉 잡아야지. 슬슬슬은 안 돼요. 못 알아봐요. 슬슬슬 쓰면. 쓰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쟤는 마이너스 2죠. 연필 더 세워요. 눌러서 써요. 줄 맞추고요. 11이었어요. 그다음이 어저께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뭐를 하라고? 가로 2번 문제요. 가로 2번 문제. 가로 2번 문제인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겠지? 얘를 풀어요. 얘를 풀어요. 얘 어저께 했어요. 얘 어떻게 풀었냐?
어저께 기억나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제곱했죠? 봐봐요. 얘를 제곱해서 딱 전개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C제곱 얘가 지금 우리가 풀라고 그러는 게 있었고 여기에 제곱 있는 게막두 개씩 있었어요. 두 개씩, 두 묶음씩. 그지? 기억이 나죠? 두 묶음씩 있었어. 뭐야? 이거에다가 얘가 두 묶음씩 있었다. 얘를 두 배의 ABC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서 아,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외웠어요? 외웠어요? 기억나요? 지금 봤어. 그러면 얘를 다시 쓰도록 할게요. 그렇죠? 뭐를 한다고? 이게 까만 걸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더라. 어떻게 생겼다? 이거를 제곱하면 얘도 들어있어.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두 배의 ABC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쵸?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곱셈 공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아, 우리는 이거를 봤어요. 우리 그러면 다 풀었어요. 문제에서 얘는 주어졌죠? 얘도 주어지고 얘도 주어졌어요. 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세 개를 대입하면은 뭐? 얘 주어졌다라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얘 주어지고, 그지? 곱 주어지고, 합 주어지고, 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B,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게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더하기 두 배의 ABC가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이거 틀렸어요.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돼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에요. 아이씨, 이거 참. 이건 3이고 저건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해 보면 얘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건 얘예요. 아, 이거 초등부라서 계속 쓰고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죠. 3, 3, 9, 18이죠. 그죠? 맞아요? 자, 얘가 1로 가면 19가 되겠지. 1 더해서. 맞아요? 얘가 일로 가요. 부호가 바뀌면서 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은 뭐가 돼요? 19. 19예요. 답은 19예요. 잠시만요. 그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쓸 시간은 안줄 거예요. 나중에 보고. 그지? 일단 이걸 보는 게더 중요하죠. 그죠? 보고, 못 쓰면 그냥 빈칸 놔두고, 알았지? 아, 세 칸? 그럼 나중에 이거 보고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라고 되어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이라고 되어 있어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이래요. 그럴 때 뭐를 구하래요? ABC. 이것을 구하래요.
ABC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ABC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 이 제곱이 있고 ABC가 있어. 제곱이 있고 합이 있고. 제곱이 있고 합이 있어서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그럼 이걸 구할 수 있네. 맞아? 맞아.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3승짜리도 나와 있단 말이야? 3승짜리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공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 한번 볼까요? 곱셈 공식에 있었나 없었나 보도록 하죠. 요거 같아요. A 더하기 B, A 세제곱 B 세제곱이 있고 ABC도 있죠. 맞아요? 우리 문제에 얘 있죠? 얘도 있죠? 맞아?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제 구할 거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구할 수 있어요. 얘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이세 개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마이너스 하고 가로 한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 돼요, 안 돼요? 다 마이너스가 있어서. 되죠? 마이너스 1로 묶은 거예요. 응? 자, 곱셈 공식 9번을 쓸 거예요. 곱셈 공식 9번을 쓴다. 곱셈 공식 9번. 곱셈 공식 9번이에요. 곱셈 공식 9번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거기다가 곱해요. 뭐를 곱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거기에다가 뭐를 해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를 하면요. 뭐가 돼요? A의 3승, B의 3승, C의 3승 그게 되고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ABC가 돼요. 마이너스 3ABC가 돼요. 얘를 탁 전개하면 이게 탁 된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굳이 안 보여줘도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 여기 있네. 그지? 이거 여기 있어.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지? 이것도 여기 문제에서 있어. 이것도 있어. 그지? 얘를 알아야 되겠네요, 얘를 알면 얘만 남는 거잖아. 다 숫자로 대입되니까 얘가 숫자로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래요. 얘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얘예요. 걔는 어떻게 아냐? 걔는 곱셈 공식 5번에 있던 거잖아요.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얘를 알수 있어요, 없어요? 곱셈 공식 5번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세요. 곱셈 공식 5번. 곱셈 공식 5번은요, 곱셈 5번은 어떻게 생겼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거기다가 어떻게 생긴 거야? 더하기 2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인데 2로 묶을 거야. 알았지? 맞아요? 2로 묶어서 할 거야. 두 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거야. 이게 곱셈 공식 5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가 있잖아. 얘가 2이고, 여기 얘가 6이고,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넣어볼까요?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2의 제곱. 얘는 뭐가 돼요? 6이 될 거예요. 더하기 두 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바, 예, 4고, 4는 6 더하기 2배의 AB, BC, CA가 돼요. CA가 돼요. 그럼 얘를 샥 넘기면,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되지? 없어지겠지? 그치? 마이너스 6을 하면 얘 마이너스 2가 되지? 맞아요? 마이너스 2가 돼요? 맞죠? 4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빼주면 얘는 없어지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CA가 돼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야지 양쪽이 같아져?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정체는. 따라서 AB, BC, CA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리 마이너스 1. 아,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구나. 얘 마이너스예요. 자, 이 안에 있는 거. 우리 얘만 다시 써볼까요? 얘가 뭐랑 같냐면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AB, BC, CA가 돼요. 얘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B죠. 얘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BC죠. 얘 마이너스 CA가 될 거야. 아, 이거랑 이거랑 마이너스 차이겠구나. 그치? 맞아요? 맞잖아. 저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1. 그죠? 얘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 저기에다 넣어볼게요. 이 곱셈 공식 빨간 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고 그랬어요? 2라고 그랬죠? 얘 대신 2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써줄게요. 중괄호를 써줄게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요거 그지? 맞아요? 저거잖아요. 저 형태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있고 가로와 대신 뭐예요?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제곱자리는 8이죠? 8이고 마이너스 3 ABC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ABC예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 우리 6학년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게요. 어디부터 계산해 줘야 되냐면 중괄호 안에 소괄호를 먼저 해 줘야 되고 곱셈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얘를 먼저 풀어 줘야 돼요. 얘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더하기 1이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두 개예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숫자는 1이잖아요. 그죠? 6 더하기 1을 먼저 계산해줘요. 7이죠, 7. 맞아요? 7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랑은 곱셈이죠. 2, 7이 14가 될 거예요. 맞아요? 14는 8-3ab가 돼요. 자, 우리는 이 8을 없애고 싶죠? 여기 문자만 남겨야지. 그지? 양변에 마이너스 8을 해줘도 돼요, 안 해? 해줘도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은 없어지겠죠? 자, 여기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3abc가 될 거예요. 그죠? abc가 될 거예요. 이 마이너스 8하면 어떻게 돼요? 6이 되겠죠? 우리 양변을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지? 맞아? 나누기 3을 한번 해줄게. 아니면 마이너스 3을 나눠줘도 돼요. 3을 나눠주면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남죠, 그죠? 맞아? 그럼 왜 그렇게 힘들게 그냥 마이너스 3을 나눠주지?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는 없어지겠지? 3하고 이게 약분되겠지? 여기는 뭐만 남아? ABC만 남아요. 그죠? ABC만 남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겠지?
2가 되겠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답은 뭐예요? 초등학생이니까 ABC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이상해? 자, 우리는 예를 주어져서 ABC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번에는 안 됐어요. 곱셈공식 9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얘 여기 있고, 얘 여기 있고, 얘 여기 있고, 얘 여기 있어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를 또 몰라요. 그죠? 그럼 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었냐? 얘가 이 모양이라는 걸 봐야 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거. 아, 얘는 곱셈공식 5번에서도 있었어요. 얘를 제곱하면 얘, 얘라 해서 얘값도 있고 얘값도 있기 때문에 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걔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래서 곱셈공식 9번에다가 다 넣었어요. 얘 구했잖아요. 얘까지 넣어서